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팀이 준비한 신경제산불 토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코로나19 대응도 벅찬 뿌리 기업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중소기업 위기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높은데요. 노동가치 제고와 뿌리 산업의 위기 사이 과연 현명한 대책은 무엇일까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신경제산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신경제산불,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많은 걸 토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 일부 대기업들이 수출이 참 잘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면 한국 경제가 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 수가 75만 2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99.1%, 대기업이 이제 0.3%인데 0.3%의 대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57.3%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대중소기업의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경제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을 중기중앙회에서 뭐 신경제산불이다. 예.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토론했습니다만 과거 경제산불과 신경제산불 예. 좀 잠깐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이제 촉발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납품 단가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 반영하지 못해서 수익성이 이제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납품 단가는 올랐는데 원자재는 올랐는데 납품 단가 반영을 못하니까 갈수록 수익이 악화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문제.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이제 거래 불공정.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이제 제도의 불합리를 그 당시에 경제산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해가지고 그 2012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야 후보 모두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라든지 납품단가 제각받기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납품대금 조정 협의안이 이제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위기 그 가져오면서 위기가 이제 새로운 경제 사회적 변화를 막 가져오는데 그러면서 K자 양극화가 다시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의 불공정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대기업들이 이제 골목 상권 침해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권까지 이 영역이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증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이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45조에 달하는 조달 시장 의존도가 커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저가 유도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신경제산불로 정의를 하고 해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신경제산불로 겪는 중소기업의 고통 참 심각한 상황인데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주 52시간제 이게 50인 미만에도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중소기업들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첫째는 이게 한 30년 전이라고 하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업태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뭐 대부분이 그냥 비슷한 형태로 작업을 하고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근로자들이 비슷한 형태의 그 근로 행태를 근데 한 30년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업태가 달라졌잖아요. 특히 지금 이 52시간제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보면요. 네. 벤처 쪽. 그죠? 그다음에 스타트업 쪽. 네. 그리고 소규모 쪽이에요. 이 소규모 쪽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뜻도 되지만은 뭔가 지금 막 발전하기 초기 단계의 새로운 영업이다,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 자체가 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체가 작은데 여기다 대놔놓고 52시간을 때려버리니까 그 인터넷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예.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뭐 연장이 아니고 뭐 미루는 게 아니고 150% 폐지다 이것은. 폐지다. 폐지다. 아. 그러면서 그쪽에 계시는 주로 30대, 40대 젊은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을 굶는 삶이다, 이게. 이러다가 저녁 굶는 삶이 되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급속하게 사회가 바뀌면서 기술이 바뀌면서 업태가 바뀌잖아요. 이런 거를 뭐 52시간이다, 뭐 40시간이다, 이렇게 이 막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그 정부 당국의 발상이 네. 이거는 1930년대 발상이다, 이거는. 1930년대. 네, 네. 아주 저 권위주의적이고, 정부 네. 그,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52시간 제도는 원칙이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예. 정부는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90%가 준비가 돼 있다. 50인 예. 미만 중소기업들이 52시간 적용. 10개 중에 9개가 준비가 돼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그거 믿습니까? 중소기업들 그렇게 정말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업체를 다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52시간 문제가 업종이라든지 규모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늘 인력난을 겪는 그렇습니다. 기업들 예를 들면 어떤 데가요? 예를 들어 뿌리 산업이 되겠죠. 용접이라든지 열처리, 금형. 그다음 표면 처리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채용 공고를 해도 근로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52시간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 근로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삶의 보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근로자를 못 구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로자들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니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는 왜 중소기업들을 저녁 굶는 삶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지금 현재 그런 뿌리 기업들 말씀하신 예. 뿌리 기업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저는 외국인 근로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이 52시간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의 작은 어떤 그런 사이드 이펙트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 52시간제로 하니까. 정부는 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요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뭔가? 아, 이거 회피하는 방법. 그런 네.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뭐 1인 사장제. 근로자들을 네, 근로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말하자면 준독립적인 사장 체제로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해당을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말은 사장인데 사실은 근로자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예. 빠져나가는 그런 오죽 방법이 없으면 네. 이런 변칙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관행적으로 쪼개기 사장을 해갖고 예, 이거를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부동산 지분 쪼개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근로자도 이렇게 쪼개기. 예. 예. 그리고 이 52시간제가 아까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작업이 들어오면 24시간 일을 해서
주문을 맞춰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많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1940년대 그 전통 제조업체 생각을 하고 정부는 이렇게 52시간을 밀어붙인 속내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52시간을 줄이면 이제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 아,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참 답답한 사람이죠. 1940년대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직원들이 떠나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월급이 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조금 능력 있는 직원들, 근로자들은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왜 탄력근로제, 뭐 선택근로제 다른 제도가 있다. 예.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물론 이제 지난해 이제 보완 입법이 마련된 게 이제 그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이제 탄력근로제가 이제 3개월인데 6개월로 늘어났고, 그다음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도 이제 R&D 직종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이제 1개월인데 이제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계절적 에어컨을 만들다 그러면 여름에만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뿌리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에 조금은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인 도움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보완입법을 했지만 별 도움은 안 된다. 이웃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면 이제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탄력근로가 가능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설정이 됐는데 연간 720시간이면 한 달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월 100시간까지. 예. 그러니까 월과 연 단위로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주 단위로 하는데 보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보다 더 근무 시간이 유용화가 가능한 거죠. 그다음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유행할 때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밀린 주문을 다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자율권도 보장해 주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지킬 수 있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대원칙이죠.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정부에서 이 노동 정책을 보면 그야말로 자본주의 원칙에 배치가 된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을 거잖아요. 제가 아까 왜 자꾸 1940년대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지만 1940년대는 뭐 하루에 10시간, 8시간 이게 수요가 꾸준하게 요즘은 1년 장사를 한두 달에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계절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장사하고 그것 가지고 평생을 1년 내내 그걸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 관광 업종에도 있고 뭐 스타트업 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맨날 똑같은 시간 이게 1940년대 제조업을 생각한다는 이유가 이 업태가 그렇게 바뀐 상황을 지금 직권하시는 분들이 전혀 상황을 참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기업을 좀 안 해봐서 기업 사정을 장사를 전혀 해보지도 안 했고요. 모른다. 네. 그래서 이 노사 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면 이게 대한민국의 무슨 뭐 인륜이나 아니면 뭐 문화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서 아까 뭐 탄력근로제, 파견근로제, 뭐 선택근로제 그러는데 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탄력근로제를 이용해서 탄력근로제로 빠져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탄력근로제 활용해서. 예, 그러니까 원래 탄력근로제가 뭐였어요? 3개월로 묶었다가 하도 원성이 많으니까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원성이 생기면 또 1년으로 늘리고 2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는
탄력 근로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삐져나가고, 그다음에 뭐, 그 파견 근로제로 삐져나가고, 뭐 특별 연장 근로제로 삐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니, 네. 저는 정부가 바뀌어서 이 노사 간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저는 대폭 단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저희 시청자 중에도 댓글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들어보니 정말 기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 이 52시간 강요는 정말 신바람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봐서는 정부가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자 시행이 다음 달부터 됐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저도 한 요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중소기업 중앙위가 뭐하냐. 그런데 이미 노동부가 이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52시간제를 강행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탄력 근로제라든지 선택 근로제 같은 보안 입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미 52시간제에 대한 홍보가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채용 공고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전화를 받은 분이 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냥 전화를 사무실에 모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받았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12명을 썼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혔거든요. 굉장히 뭐 아주 들어온 게 소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4년 8개월입니다. 4년 8개월. 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5명으로 줄은 거죠. 5명으로?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감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로자가 이미,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생산량이 40% 줄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7월 1일부터 그나마 이제 쓰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68시간을 근무를 하다가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또 떠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분 숙련공들이 이제 풀타임을 뛰면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 같은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8시간을 충분하게 다 하면 350만 원 정도 받는데 법대로 52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얼마로 받나? 그러면 250 정도 받는다. 100만 원이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배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언론에서 보면 600만 원 번다, 500만 원 번다. 이분들이 거기에도 안 붙어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최근에 또 원자재 값이 또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철제를 원자재로 이제 납품을 대기업에 하는 업체인데 지난 그 11월 달에 그 철제 가격이 키로당 580원이었답니다. 예. 지금 가격이 1320원이랍니다. 몇 배 오른 거예요? 두 배 이상 올랐죠. 두 배 이상 올랐네요. 그런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 단가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인력 문제까지 이러니까 4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진짜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고민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기 중앙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좀 도움을 덜어주는 건데. 중앙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죄송합니다. 52시간제 왜 도입했어요? 네. 사람들 너무 과로시키지 마라. 국민 건강이 중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택배시장 보세요. 택배시장이에요. 아까 300만 원, 600만 원 벌려고 하면요. 그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좀 위험한 겁니까?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도록 그렇게 과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52시간 규제를 해가지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 법을 만들었다면 지금 택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1초가 시급한 그런 목숨이 경각에 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꼬이면서 이게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이 그죠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부작용을 자꾸 낳는다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 지금 정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인터뷰를 했던데 그분이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은 좀 사기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네. 물리학 전공을 하셨더만요. 네.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한 분도 분이 아니에요. 뭐 다른 신문에도 또 어젠가 그 보도가 났는데 정부가 이게 아마 저는 고용부에서도 이제 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한 4년 해보니까 이걸 목적으로 이걸 했더니 저기서 터져 나오고 그걸 메꾸려고 했더니 또 다른 데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꼬이면서. 이게 심각하게 이 부동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용 문제, 노동 문제가
심각한 이 정부의 패착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뭔가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해진다 하는 것을 아마 고용노동부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느끼고는 있는데 일단 강행을 하게 되니까 7월부터 예.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면 범법자가 이제 중소기업의 범법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원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처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위반하게 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굳이 범법자가 될 우려까지 감안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네. 좀 이런 우려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가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4곳이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거든요. 특히 이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대부분 뿌리 산업들입니다. 이런 뿌리 산업들은 사실상 외국에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3D 업종이지만은 우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이 무너지면 정말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중소기업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부터 적용을 한다니까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부가 조금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좀 듣고 제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자, 이 52시간제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걱정,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교수님. 아, 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 있는데 올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떤 요구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제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이제 그 근로자 쪽에서는 10,000원 고수할 거고요. 경영자 쪽에서는 뭐 깎으라라고 하고 싶지만 깎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동결 주장할 거고요. 결국은 9명의 공익요원이 결정할 텐데 공익요원이 결정하는 유리 저는 동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동결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명목 경제 성장률 정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면 올해 한 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4% 정도 네. 되죠. 물가 따라서 저는 4%를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목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노동 생산성 등등을 감안해서 결국 이번에도 공익위원이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 대표 쪽에서는 다 퇴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자 쪽에서도 입이 한 말 나올 것이고 저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체제도 이제 좀 종식을 해야 된다. 원래 정부도 조금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 바뀌었어요? 바꾼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하자니 좀 문제가 많고 지금 정말 예 닭갈비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자, 이 중소기업들 어떻습니까, 예. 본부장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현재 상황, 이 예.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는데 이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뭐 소득주 성장이다 해서 뭐 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십니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뭐 4년간 무려 이제 한 3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1.5%, 그 앞에 2.87%로 약간 속도 조절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됐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그 대기업 수출 기업들 일부 업종들만 해당이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내수 중소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경기가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뭐 경제 성장률에 전년도에 인상 못한 것까지 올해 다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걱정이 많은 부분이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야 이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 그 여파로 최단기 근로자 잠깐씩이나 이런 사람들이 급증했다면서요.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거죠? 네.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예. 작년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 1시간에서 17시간 일하는 분이 작년에 19만 6천 명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금년 3월 달에 보니까 56만 명 늘었고요.
4월 달에는 46만 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35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비해서 금년 3월, 4월, 5월 동안에 17시간까지 일하는 소위 그 주당 굉장히 그 작게 일하는 분들은 거의 지금 작년에 비해서 5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에 53시간 주당 이상 일하는 분들은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들은 많이 줄었는데 네. 이번 달 통계가 5월 달에 3만 명 느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53시간 일하는 분들이 이상 일하는 분들이. 예.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긍정적인 사인이다 그러는데요. 놀랄 게 뭐냐면 작년 5월 달에 100만 명 줄었어요. 작년 5월에? 네. 아. 작년 4월에 133만 명이 줄었어요. 아, 작년 3월에 91만 명이 줄었어요. 왕창 줄은 상태에서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가 이제 3만 명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53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의 그 근로자 숫자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0만 명 이상 지금 줄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다 뭐로 메꾸는가? 아주 초단기 근로자들이 맡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그 바로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정식으로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하던 이런 분들이 전부 일주일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게 저 추락하는 상황이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뭔가 이 복지가 늘어나 저녁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화운동 하다가 장사하신 분 말씀처럼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런 상황이 심각한데 최저임금을 꼭 최저생계비하고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오늘 네. 그 미문화원 저 그 증거했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계보장 문제를 네.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연결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고용주의 하라 그러니까 이 부작용밖에 생길 수 없는 네. 거죠. 예를 들어 지하계층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주로 아파트 경비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16.4% 10.9% 이어서 올라갔을 때 지금 주유소 전부 셀프 주유소입니다. 그다음 아파트 전부 무인 경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피해가 지하계층한테 되돌아가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요 계속 줄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인건비 거죠. 비싸기도 하지만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저 임금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보태줘야 될 사람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잖아요. 정부의 부담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기업이라도 탄탄하게 좀 버텨주면 되는데 네. 기업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기업이 죽어서 세수가 사라져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한테 또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짐을 결국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최문과 본부장님. 예. 자, 이 어려운 환경. 예.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아, 중소기업이 예. 바라는 입장이랄까 애로사항 호소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트 경기에서 그 2등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바람이 바뀔 때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LG, 일본의 그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의 그 TV 아성을 넘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저는 그 시기라고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비대면이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이제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을 억제하는 이런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사회적 하도인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정치권이라든지 정부가 고민한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바뀔 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선도형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자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예. 그 이야기를 저 너무 오래 들었어요. 네. 15년 예. 들었어요. 작동 안 하는 작동 것 안 같아요. 합니까? 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풀어주라 그러지 말고 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비 투자나 기술 교육이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 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을 기생충이라고 하면
규제가 많아서 기생충이 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좀 M&A를 해가지고 좀 규모를 키우고 정부가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현실화해줘서 중소기업들 자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시급하다. 규제 없애라 했더니 뭐 안 없어지잖아요. 목포에 그 뭐야 전봇대 그러니까 전봇대가 그날 빠지더만은 그다음에 또 생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저 중소기업 그 중앙에서 오신 네. 분들의 규제 완화는 네.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게 관료들의 어떤 속성상 이게 좀 해소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차라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투자하고 인력 양성하고 M&A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금대로 가면 네. 뭐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10년 그런, 뒤에도 그런, 또 규제 완화 이야기 있습니다, 또 할 거예요. 네, 예. 그런 댓글도 있고 상당히 걱정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의 신경제산불 잘 토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